좋아하세요, 홍여사님? 아, 이거 꽃핀가 봐. 무슨 꽃입니까? 몰라. 또 모릅니까? 아는데 지금 생각 안 나. 어, 이건 근데 진짜 이쁘다. 넝쿨 타고 올라가서 꽃이 폈네. 새도 있고. 아니 어떻게 2주마다 한 번씩 내려오는데 2주마다 다른 꽃이 펴. 그러니까 아빠 날마다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세요. 친구들이 부러워는 한데 누가 부러워. 짱 엄마 저거 미는 줄 알고 저쪽 가 있나 봐. 항상 전리가. 어, 얼른 도망갔어 절로. 이쪽은 내가 할게 엄마. 못해. 나 할 수 있어. 못해. 사람들이 욕해. 저 집은 엄마만 괴롭히다. 엄마 죽으면 이거 경험 공매로네. 경매. 이건 성공인데. 근데 이렇게. 너무 엄마 옆에 있는 데까지 다 옮겨 붙는 거 아니야? 아이. 아, 이거 너무 불이 크게 붙은 거 같은데? 그걸 안 해야 타짜지. 어, 이거 덮어주는 거야 그때? 불이 좀 붙어줘야지 얘들을 보도 타. 또 꺼졌네. 이건 또 모아놨다가. 다 했네. 이거 꽃 이름 얘기해줘. 불도아. 그 하얀 꽃. 꽃. 응. 전지배.
이 안에 뭐가 있나 봐 이제. 뱀 나와 또? 아니 보물 나와. 진짜로? 응. 금괴라도 숨겨놨어? 그런 거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집 주소 찾아와서 안 돼. 이거 봐. 어머, 반지가 이렇게 큰 게 있어? 믿겠나 이씨? 뭐 안에 들었어? 금 들었지 뭐 들어. 대박. 대박 사건. 나 이제 놀아도 돼 그러면? 지금은 뭐 돈 버니? 누가 보면 지금은 안 노는 줄 알아. 누가 보면? 그것도 다 창의적인 거지. 이것도 다 좋은 일이지. 여기 또 보물 나와. 보물? 또 금괴 또 있어? 여기는 다이아몬드. 아이고 머니나. 내가 이거를 접대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도 카메라를 대고서. 사람들이 보는 게 너무 신기하지? 예. 아이고 저 할머니 또 오늘은 뭐 하네 하고. 아 거기 석등이 있네. 석등 안에 다이아몬드 있어? 응. 아이고 머니나. 야 너 금방 카메라 니네 엄마가 사주시겠다 이래. 응? 카메라 금방 니네 엄마가 사주시겠다. 알아봐 사줄게. 그것도 친구들한테 자랑했어? 아니 지 구독자 수를 맨날 확인한다니까. 야 몇 명 됐더라 몇 명 됐더라. 웃겨 죽겠어. 여기 이제 전지가이. 내가 가야겠네 또. 엄마 조심해. 여기 바위가 얼마나 큰 게 있는데 여기 또 거기는 뭐 숨겨놨어? 돈? 5만원 신 5만원 신권이구나. 만원 국권 있는 거 아니야? 만원 국권? 돌 밑에? 근데 네 아빠가 10년을 갖다 나무를 갖다 주고 꽃만 보면 웬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. 아이고. 씨. 내가 이거 내가 갖다 에이 그 심어놔 봐라 씨. 내가 나중에 다 해버릴 건데 내가 먼저 죽게 생겼으니. 이게 나와야지. 나 조경사 같지? 응. 조금만 배우면 되겠지? 응. 여기 되게 신기한 벌레 있어. 여름에 반딧불이가 얼마나 많은데. 아이폰으로는 반딧불 같은 게 찍히지 않아. 그렇게 빨리 카메라 사. 화끈하시네. 여기서 다이아몬드 하나 꺼내면 돼? 여기서 다이아몬드? 어머. 술도? 샀어? 이리저리 샀는데. 개미가 집을 졌네. 개미 집 가득 찼어. 개미 집이 이 안에 개미 집. 이거 쓰지도 못하겠다. 못 써.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. 버리긴 왜 버려. 개미도, 개미도 다 살아야지. 불개미가 약재로 쓰인대. 알고 있었어? 아이고. 그래서 쓰지. 그거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. 불개미가 엄마 100g에 50만원씩 한대. 아, 지렁이만 팔아도 돈 벌잖아 우리 집 지렁이. 저 불개미인가 절 봐봐. 내가 이따가 파게. 톱 하나도 안 쓰고 해냈다. 와 해냈다. 홍여사 해냈다. 해냈다. 너무 지쳤다. 물방개? 어머 생태학습장이네. 애기들 보면 좋지. 올 때 오지. 여기 그런 거 엄청 많다. 그러게. 이거 놔줘? 놔줘야지. 저기 새, 저 크면 새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. 이런 게 있어야지 물이 살아있거든. 생물이 살아야지. 아이고 그럼 많이 달라붙었다. 이거 나한테 찍었어. 아이고 빌거다. 아이고 많이 달라붙었다. 아이고 이것 봐 물고기 있지. 아이 빠져나갔다. 에이 아이씨 미끄러진데.